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새 호흡 주시고 심장의 박동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 허락하시어 이 자리로 부르셨으니 분명히 기도할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통상적으로 시편 말씀을 듣고 늘 기도하는 제목을 주님께 아뢸 터인데 주께서 부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들 기꺼이 받겠나이다. 우리가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IT에서 고통 당하고 있는 자들, 이슬람권에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자들, 공산주의 치하에서 여전히 믿음 꺾지 않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이 땅 어디에서나 소외되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썩어가는 세상과 특별히 사회와 정식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끝까지 홀이라도 희망 꺾는 일 없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을 찾고 찾사오니 찾고 추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좋은 곳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42편과 143편입니다. 시편 142편과 143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그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종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물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의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빛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리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리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가 지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산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리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한 이니이다. 내가 달의
금요일에 시편 140편과 141편을 보았습니다. 아들들에게 애원사인 당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게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부지불식간에 내가 미처 할 말을 떠올리기도 전에 악한 것이 입 밖으로 나갈까 다도 모르게 나갈까 두려워서 곤란 중에라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은 미루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영적 고난 가운데서도 그 입술에 그의 살을 품지 않으신 그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오히려 침묵하시고 필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행동 지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142편과 143편 역시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42편에 보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교훈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1절을 보세요.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굴에 숨어 있으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굴 안에서 소리를 내어 기도하면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 수도 있고 자기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울려서 공포감을 조성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그 안에 있던 동물들이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원통함이 있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원통함이 있기 때문에 토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도 도와줘야 사람이 없습니다. 왼쪽에도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합당하게 주심을 바라기 때문에 이제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자는요 말을 언어를 제대로 삼아 노동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요 이 말을 제대로 삼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요 그것으로 전도하고요 이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좋은 책을 읽고 양서를 배우고 좋은 교리를 익히는 거 좋아요. 그러나 제가 가끔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회중들이 그냥 청중이 될까 두렵습니다. 회중은 듣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화자,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목소리는 성도들의 회중의 노랫소리라고 그랬죠. 큰 악기의 소리가 아니라 성도들의 노랫소리가 그 교회를 대표하는 소리. 성도들이 함께 성경을 같이 입과 마음을 맞추고 읽을 때 그게 교회의 소리예요. 기도합주에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각자의 사정을 토해내며 공통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소리내어 기도할 때 그것이 교회의 소리예요.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불신자에게 예수님은 사랑이신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복음 증거할 때 그 소리가 교회의 대표 소리예요. 집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너는 오늘 들은 설교 어떻게 생각했니? 어떤 것을 깨달았니? 한 달간 누가 복음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니?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소리가 교회의 소리입니다. 물론 우리는 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깊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있으면 때로는 언어 자체가 걸림돌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깊이 앉아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관상 기도를 옹호한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깊은 이 교제 가운데 있으면 굳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달라요.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애워싸이고 있어요. 그래서 속에 울분이 있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합당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있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는 나 자신도 사실은 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에게 못 가는 거다. 1절 보세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뭡니까? 하나님은 진실하게 내 얘기를 들어주시지만 내 꼬라지 갖고는 주님 앞에 그대로 못 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주의를 부인도 하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가 다 선물로 받은 거 아니에요? 은사도 아니 그 이전에 믿음도 의롭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택하시고 다 선물로 받은 건데 뭘 그렇게 잘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꼰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내가 먼저 믿었을 뿐이지 당신도 당신의 때가 있다. 이걸 인정해 줘야 돼요. 다윗은 진실했어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 주님이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내 썩은 동기를 주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욥기 9장 2,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욥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다.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마디도 대답할 게 없는 인생이에요. 술자리에서 제 아무리 큰 소리 치는 사람도 혼자 있을 때는 고독한 법입니다. 혼자 있을 때 다 찔리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의 교리와 시편의 교리가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즘 성경신학이 계속 세분화돼가지고 무슨 로마서의 신학, 갈라디아서의 신학이 다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의 신학으로 꿰뚫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인정한 다윗은 진실하게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 주여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히 아뢰 자격 없는 제가 주께 기도하오니 받아주십시오. 그 얼굴을 제게서 숨기지 말아주십시오. 원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를 꺾으려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우리 속에 두셨기 때문에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공격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핍박이 있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태클 들어올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태클 들어올 거예요. 그때 우리의 반응이 뭐라고요? 저는 구할 자격 없지만 저는 죄인이지만 주께서 의롭게 하셨으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이 믿음 꺾이지 않도록 모든 악한 자의 공격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8절에 보니까 내 영이 피곤하나이 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주께 들어올립니다. 또 5-6절을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과거에 은혜 주셨던 것들을 잊지 않으면서 자신을 지켜냅니다.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묵상합니다. 그렇게 기억과 묵상으로 자신을 지켜냅니다. 그만큼 원수의 공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호를 의뢰하는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성도가? 그냥 쏠 때면 쏴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병사의 태도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긴급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분 나쁘다고 악한 말을 툭 던져내면 또 한 번 지는 것이요. 성질이 난다고 화를 확 내고 누구를 저주하면 또 지는 것이요. 우리는 주의 영광을 짊어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군사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과거를 기억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끝까지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8절부터는
우리가 오늘 드렸던 찬송의 가사가 있죠. 아침마다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 듣게 하소서. 그렇죠. 다윗이 광야에서 맞았던 아침, 우리가 오늘 맞는 아침,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대하는 말씀,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어제 누가 보고 말씀 받지 않았습니까? 평범한 식사 자리에서 떡을 떼어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그는 원수들에게서 보호를 구하며 이 평범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고 찾으며 평범한 수단이라 할지라도 이 속에 주님 임재해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 함께 하십니다. 잉글랜드의 크로멜 시대 때 화이트 럭이라는 특사가 스웨덴에 파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나라의 안위를 생각할 때 불안한 거예요. 잠을 못 자. 그때 그의 사환이 그를 수행하는 종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잘 다스리셨지? 그렇지. 선생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잘 다스리시겠지요? 당연하지. 그렇다면 선생님이 지금 살아계실 때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잘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화이트럭이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 그래서 근심을 그치고 고요히 평안하게 잠이 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에 쫓겨서 치마 벗어서 끙끙댈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시고 평범한 은혜 수단들을 사용하시어서 원수의 공격이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세요.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필요하다면 산에라도 한번 가보시고 기도원이라도 가보셔서 한번 작정하고 기도를 해보셔요. 저는 더 추천합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기도하셔요. 직장에 가기 전에 10번이라도 가까운 교회당에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밀한 기도를 단 5분이라도 길을 가면서 나만의 자리를 마련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싸울 수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조롱받으실 때에도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핍박이 있는 것이 기도로 무장되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나이다. 이제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기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은사도 받지 못하고 임마누엘의 복도 받지 못하오니 주여 주인 불쌍히 여겨주시사 오늘도 구원하소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굴속에 뛰어들어갈 만큼, 피할 만큼, 도망갈 만큼 어려운 상황이 있사오니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과거의 일을 회상합니다. 과거에 은혜 주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침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내 예민한 자리에서 단 1분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마귀의 불화살 공격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조롱받으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으나 그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인이 기도하셨사오니 그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 오늘도 간구합니다.